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의 손에는 아이폰이 들려 있다. 그는 휴대폰을 바지나 양복 안쪽에 넣고 다니질 않는다. 반드시 손에 꼭 쥔 채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런 그가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토록 손에서 절대 놓지 않던 휴대폰을 어떻게 분실한 걸까? 문제는 그의 아이폰을 가져간 사람이 만약 한동훈 측 주장대로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면 비밀번호를 풀 수나 있었을까? 통상 사람들은 아이폰 비번을 네 자리에서 여섯 자리 정도 설정한다고 한다. 여섯 자리를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 등을 조합해 설정할 경우 가능한 경우의 수만 560억 개로 추산된다. 한동훈은 아이폰 11을 사용 중이다. 그의 비밀번호는 무려 24자리다. 그의 아이폰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 풀 수 없게 설정된 것이다. 무엇을 그리 숨기고 싶을까? 한동훈의 폰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까? 문재인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행사 참석자가 습득해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너무도 황당한 것은 한동훈 휴대폰 분실에 서울중부경찰서 강력계 형사 당직팀을 투입해 장충체육관 수색에 나섰고 경찰은 행사장 폐쇄 회로 영상까지 확인하는 등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이다. 만약 일반인이 이렇게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신고를 할 경우에 강력반 형사들까지 동원해서 수색을 펼칠 일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열린공감TV 취재기자가 직접 중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럼 그날 제가 여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접수를 받아서 지시를 하셨다고 얘기하셨고. 잠깐만요.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화일보 쪽에서 막 그 강력팀을 출동시켜서 뭐 수색을 했냐 했더니 그런 최초의 그 뭐야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좀 그 막 그 다른 기자분들이 막 좀 특혜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전화를 내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물론 그게 뭐 특혜라고 하면 특혜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네네네. 그날이 이제 그 휴일이고 그 강력팀이 거기 그 간 것도 네네네. 1차적으로 그 행사가 총리 주관 그 6.25 70주년 행사였잖아요. 그죠. VIP는 참석 안 해도 총리는 참석했죠. 예, 예. 총리 주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참석을 했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휴대폰을 이제 그 막바지 행사 끝나갈 쯤에 막바지에 분실을 해가지고 네. 비서분이 관할 파출소 네. 파출소에 방문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휴대폰을 그 행사장에서 분실을 했다. 네.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 휴대폰 분실 사건이니까 당연히 저 그 파출소에서는 접수를 하고 네. 저 상황실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상황실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날 그 휴일 날 그 행사 관련해서 특이점이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보고를 했고. 네네 네. 소장님은 당연히 그 휴대폰을 분실했지만 그게 분실한 휴대폰을 누가 가져갔으면 그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이렇게 횡령죄가 되고 또 몰래 누가 그 꺼내 갔다면 절도죄가 되고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강력팀이 간 거는 네. 뭐 그거는 어느 서나 마찬가지예요. 현장 그 네. 보내는 거는 강력팀이 갑니다. 네. 그날 그 저 당직 팀이기 때문에 네. 가서 CCTV라도 가서 확인해봐라. 네. 그래서 가서 이제 CCTV 보니까 네. 그 참석했던 분 행사 관계자가 그 휴대폰을 주워 가는 모습이 나와요. 네. 바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행사 측에다가 얘기해서 네. 그 휴대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집에 가는 길에 그 관악서에다가 맡겼다.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니까 거기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비서가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그 바로 확인하고 그저 반환해 준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뭐가 잘못됐든 이상하다는 그게 거죠. 그게 개인 폰이에요, 업무 폰이에요? 그건 모르죠, 저도. 그건 모르시는 거고, 근데. 네. 이제 일반이 그러면 신고를 했었어도 중부서는 똑같이 대응을 했을 거다? 당연하죠. 그건 일반적으로는 파출소에서 현장 출동을 하잖아요. 112 신고를 통해서. 파출소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취재한다고 경찰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강력팀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파출소에서 오셔가지고. 예. 저희 신분 확인하시고 인적상 받아가시거든요. 파출소에 간 거하고 강력팀이 간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강력팀이 그날
그 행사장에 동원됐던 팀이에요. 아, 마침 행사장에 강력팀이 있어서 강력팀이 간 거지 경찰 중에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한동훈 장관이라 또 한동훈 법무장관 또 핸드폰이 그게 만약에 또 그 누설 된다든지 또 다른 네. 용도로 쓰면 네네네. 또 다른 또 뭐 파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어 가서 확인해 보라는 취지도 있죠. 아고 그날 여기 형사팀 가보라고 하신 건 서장님이시고요. 그렇죠. 만약 제가 그렇죠. 6.25 행사장에 제가 있어서 저런 일이 생겼으면 그때도 중부서는 강력팀을 통해서 해결해줬을 거다. 강력팀이 있으면 강력팀이 가고 형사팀이 있으면 형사팀이 에? 가고 파수소가 가까워 파수소가 정보관이 있으면 정보관이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국민들한테 야 내가 핸드폰 잃어도 강력팀 출동해서 수색 뭐 수색했네 어쨌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물론 그 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동훈 법무장관이니까 가서 또 그런 파장 문제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사장님도 그 다른 사람 핸드폰이었으면 사장님까지 보고도 안 됐겠죠.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보고가 되니까, 아니,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장 가서 명확히 확인해봐라. 예. CCTV라든지 가서 한번, 혹시 찰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해서 가서, 그 강력 행사 가서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날 그 뒤쪽에서 누가 조사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 연락해서, 핸드폰 쉽게 찾아준 건데, 그게 막, 그 마치 막 그, 우리가 막 특혜를 줘서 찾아준 것처럼. 근데, 과장님, 지금 뭐 지위가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예. 사장님한테 연락이 가고 사장님이 형사팀을 직접 연락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형사팀에서 이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 하니까 그럼 현장 가서 CCTV라도 한번 봐봐라. 그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 예. 이해됐고요. 예, 예. 아무튼 저기 모쪼록 저기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 경찰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냥 집에 종 부리듯이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경찰은 하는 것처럼 신용을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권력이 일국의 검사 대통령, 일국의 검사 장관 나으리한테 나온다는 것을 이미 경찰이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음으로써 경찰 전체의 직업적인 자존심,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는 결기를 한번 보여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인가 아니면 권력의 개인가?